지금 아시아나항공 지금 이륙식이네요. 네, 오랜만에 저희 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조금 고민이 많아가지고 한 3일 동안 집에 있다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저희 집 주변 모습인데 앞에 홍콩공항이고 지금 비행기 한 대가 이륙 준비 중이고요. 와, 지금 앞에 지금 여기 바다를 메꿔가지고 엄청나게 매립을 많이 했네요. 지금 여기서 축구해도 될 것 같아요. 장난 아니다. 옛날부터 가려고 하다가 많이 밀었는데 오늘은 저희 집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 그 사이쿵 위쪽에 글라스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에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배를 타고 가는 곳인데 아무튼 잠시 후에 가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전철을 타고 시내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플을 보니까 우버를 타면 48불인데 비싸기 때문에 네, 전철을 두 번 갈아타고요. 그리고 미니버스 한 번 타고 그리고 2층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한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춘안 라인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전철 이용의 종착지 지금 초이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안전을 위해서 여기 손 소독제 좀 이용을 하고 이동을 할게요. 원래 초이용 여기 오시면은 그 초이용 그 무지개 아파트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 아직 아무도 안 가봤어요. 저는 거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서울 사람들이 뭐 남산 타워라든가 뭐 한강 유람선 안 타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한국에서 오신 여행자들이 워낙 그쪽을 많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셔가지고 저는 뭐 굳이 뭐 되도록 안 갈 생각입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좀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위주로 한번 영상을 찍을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먼저 사이쿵이라고 하는 바닷가 쪽을 먼저 갔다가 가야 되는데 보통 여기 초이용역에서 그 사이쿵 가는 미니버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버스를 또 타고요. 그리고 거기 선착장에 내려서 이제 그 섬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초이용역 C1 출구고요. 바로 앞에 이런 아주 로컬스러운 시장이 하나 있고요. 나중에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이 식당. 여기 사이쿵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고 여기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홍콩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여기 뭐 개가 엄청 많네요 지금. 예, 네, 지금 가정부들이 지금 개를 지금 돌보고 있고 우리나라 소래 포구처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아예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해산물을 파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고르면은 저런 이제 그물에다가 생선을 넣어가지고 주고 돈을 저기다가 넣으면은 해산물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전부 다 해산물 사시는 분들인데 가격이 여기는 좀 싼가 봐요. 확실히 가을이라서 날씨가 오늘 아주 대박입니다. 예, 저쪽 여기 이쪽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해산물을 지금 사고 있고요. 예전에 갔던 저기 샤프섬이 지금 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쿵 버스 종점에서 94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안 좋은 게 배차 간격이 아침부터 낮에는 35분에서 40분 차이 한 대씩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합니다.
또 이쪽으로 캠핑하고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앞쪽에 섬이 지금 제가 가는 섬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섬 말고 저기 멀리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산들이 이제 중국 본토 심천이라서 예전에 이쪽으로 막 바다를 통해서 밀항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섬, 예, 전문 여행 유튜버 홍콩 광시장입니다. 갑자기 올해 버킷리스트가 생각이 났는데 올해 안에 여기 와서 한번 저기 캠프 야영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저기 언덕배기 위에 있는 교회하고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 있는 도교사원하고, 그리고 여기 산책로 조금 보고 오늘은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여기 캠핑의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글라스 아일랜드, 관광으로 탐문, 여기 마타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동네 좋네 되게. 여기 인구가 한 2,000명인가 200명 되는데 여기 주민 중에 10%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한번 가볼게요. 저도 기독교라서. 약간 부산의 영도 빌라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 식당인데 뭐 오늘 평일이라서 이렇게 뭐 빡세게 영업을 하진 않네요 지금. 네, 지금 계단을 조금 올라가서 네, 교회 한번 가볼게요. 뭐 그렇게 유명한 교회는 아닌데 진짜 여기 약간 옛날에 그 부산의 영덕빌 나는 그런 동네네 지금. 부산 그 영도 말고도 그 옛날에 그 약간 도심지에도 산동네 가면 이런 길 많았는데. 문을 닫은 것 같은데.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이거든요. 저 포항 쪽에서. 근데 그 교회랑 되게 비슷하네. 지금 오늘 평일이라서 여기 교회는 지금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아쉽지만은 패스. 여기 오니까는 되게 전망이 끝내주네요 지금. 위쪽으로도 이렇게 여기 한 4부 능선상에도 이런 길이 있고요. 멋있다 되게. 여기 멋있네 여기. 꼭 우리나라
저기 한려수도 약간 빌라는 그런 곳인데 멋있나 되게. 좀 아까 여기 밑에 보니까는 그 해양경찰 몇 명 있던데 아마 저기 해양경찰청 배가 지금 들어오네요. 지금 나중에는 와가지고 여기 산 쪽에 가서 하이킹도 좀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캠핑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도교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진짜 아주 마을이 아주 고즈넉합니다. 좋네. 평일이라 조금 문을 많이 닫아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되게 고즈넉하고 좋고요. 여기 보면은 광경으로 여기 틴하우 미우라고 써있죠.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도 이제 그 어부의 신, 예, 날씨의 신, 예, 티나우를, 예, 지금 모시고 있는 사원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문을 열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파출소이고요. 여기 오니까 앞에 중국 심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홍콩 저기 인터넷 데이터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캠핑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바다가 보여가지고 굉장히 뷰가 죽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여기 소똥이 되게 많거든요. 소똥 위에 그 파리들이 엄청 많으니까, 네, 조심히 가셔야 합니다. 특히 밤에. 여기 인도 쪽에는 소똥이 별로 없는데 이런 풀밭 쪽에는 소똥이 겁나 많으니까 진짜 조심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소들이 이제 풀 뜯으면서 응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쪽도, 예, 또 텐트 치기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지금 배 시간 10분 남아서 지금 연락이 지금 뛰는 중인데, 또 제가 갈 때는 사이콩으로 안 가고 저기 홍콩 지하철, 예, 저기 대학역으로 갈 거거든요. 그쪽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게 5시 반에 끊기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지금, 네, 선착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 사이쿵 가는 배는 6시나 주말은 6시 10분에 끊기는데 5분인가? 네, 근데 지금 거기는 5시 반이 막배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동 중이에요. 지금 자, 지금 사람들이 5시 반배 타려고 지금 모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사이쿵까지는 금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 그 대학역 가는 선착장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걸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오래 가야 됩니다. 멋있네요, 진짜 여기. 아.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탄문에서 두 개 노선이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그 웡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그 아까 제가 왔던 그 사이쿵 가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웡색까지는 금방 가는데, 웡색에서 사이쿵까지 아까 버스 94분을 타고 40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그 탄문에서 여기 마리우소이라고 하는 선착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학역까지 15분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걸 타고 갈 건데, 여기 탄문에서 이제 일로 갈 거거든요. 근데 단점이 하루에 배가 몇 개 없어요. 지금 나가는 편이 오전 11시 10분 그리고 저녁 5시 반, 이게 다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타고
도착하게 되면은 6시 45분인데 그 대신 여기서 전철역까지 1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전 지금 이거를 타고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뒤에 작은 보트 같은 경우는 20불 정도 하거든요. 조금 비싼데 그 대신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아저씨가 그 이제 쌀쿵 쪽 가는 방향 쪽을 빨리 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제 생각에 이런 큰 배는 전기 노선이고 아마 이런 작은 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비싼데 뭐 많이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비정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이 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1시간 20분 정도 갈 것 같아요. 1시간 10분 정도 가야 돼서 저는 조금 자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아, 이거 자야 되는데 이거 의자가 나무라서 자세가 안 나와서 지금 잠도 안 오네요. 지금 뭐 하면서 가지? 확실히 가을 되니까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고프로 쓰면은 저녁만 되면은 완전 깜깜해지는데 이거 지금 스마트폰 이거 노트 10 플러스거든요. 괜찮네 화질. 자, 여기 대학역에 도착을 했고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조만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